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붕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계정 과목과 거래 판례소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회사 금고에 50만원을 집어넣고요, 사업을 개시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현금 5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50만원은 사업을 위해서 낸 출자금이므로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를 읽고 이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가 맞다면 계정 과목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 판례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금하고 자본금이 나오게 됩니다. 현금하고 자본금이 나오게 되고요.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자본금은 자본이고 자본의 증가가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차변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록해보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써야 되고요. 50만원, 대변의 자본금 50만원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50, 대변의 자본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거래의 종류 중에서 자산하고 자본만 나오므로 교환거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20만원을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나홀로 금융에서 차입하다. 차입은 1년 내 갚기로 했으므로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현금 20만원은 회사에 들어왔고요, 20만원을 이제 빌린 거죠.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됐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도 증가가 됐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차변의 현금, 현금이라고 쓰시고요, 대변의 단기 차입금 각각 20만원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도 자산하고 부채만 나오는 거래이므로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에서 상품 4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9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 4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은 9개월 후에 줄게 그랬으므로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하고 원재료 즉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오면 그 외상의 이름은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했을 때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쓰기로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미지급금 쓰기로 했죠. 자, 상품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 차변,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 대변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40만원, 차변의 상품 40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4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도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55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의 이름은 상품을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상품을 사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거 사고 외상하면 미지급금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자산입니다. 재고자산에 속하죠.
자산의 증가, 차변,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나갔어요. 자산의 감소, 대변. 그 다음에 외상은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부채고, 외상매입금이 증가됐으므로 부채의 증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답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쓰시면 이제 되겠죠. 차변의 상품 55만원, 대변의 현금 30만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25만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영택스에서 상품 6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만 이 부분은 된 거예요.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대금 중에 20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200만원의 현금은 나갔습니다. 자, 앞부분은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을 받았을 때 회계처리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그랬죠. 따라서 뒷부분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6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약정서 쓴 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상품을 받았을 때가 거래죠. 회계상의 거래 정확하게 숙지하셔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받기로 하고 200만원을 준 것이므로 그 200만원은 미리 준 돈이죠. 자, 물건을 사기로 하고 착수금조로 계약금 등을 미리 주면 선급금입니다. 자, 계정과목 이름이 선급금이 되겠어요. 그리고 현금이 되겠고, 거래가 발생되면 계정과목은 최소한 2개 이상이 나옵니다.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계약금을 준 순간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므로 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선급금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에 쓰셔야 되고요. 현금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써야 됩니다. 그 결과 정답을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겠는데요. 차변의 선급금 200만원, 대변의 현금 200만원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즐거운 날로부터 외상배출금 25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으로 그 전에 물건을 팔았다는 말이죠. 상품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상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이거든요. 계정과목 이름을 써주고 있어요. 이 대금을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은 이제 돈을 받을 권리인데 받았으므로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고요. 이 250은 현금은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자산의 증가가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자산이 사라졌는데 이 자산은 회수했으므로 장부에서 없애야 되죠.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 대변이 됩니다. 두 개 자산 중에서 어느 자산이 좋냐면 현금이 좋죠. 그래서 현금화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자산입니다. 차변의 현금이 되고 대변의 외상배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각각 250만원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분괘를 연습하고 있는 거는 분괘장이나 또는 전표에다가 우리가 기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입하는 게 분괘장, 전표에다 기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상 연습하실 때 그 분괘장이나 전표 용지를 갖다 놓고 할 수 없으므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만 놓고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네, 이렇게만 기입하셔도 장부에다가 쓰거나 분괘장에 쓰거나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방식대로 계속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정도 컴퓨터에서 영업용 컴퓨터 하는데, 여기서 영업용이라고 했다는 말이 영업활동에 쓸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비품이 됩니다. 여기에 판매용 컴퓨터 한대 그러면 상품이 돼요. 상품이 거래처에 접대할 컴퓨터 한대 그러면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잘 보고 목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150만 원어치 구입하고 대금은 이골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거는 다음 달이라는 뜻입니다. 외상으로 컴퓨터를 사온 거죠. 컴퓨터가 비품이죠. 비품은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외상하면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지급금. 자, 비품 자산이 증가됐으므로 차변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거든요. 부채의 증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답으로 써보면 자변의 비품 150, 대변의 미지급금 150이 되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고요.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때 거래의 종류까지 같이 알아두셔야지 이론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금 50. 지문에서 현금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주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압수표 100만원. 이 150만원 들고 부자은행에 가서 당좌에입하다 이런 말이요. 당좌금 통장에 돈을 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회계상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하거나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그 수표는 다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부분이 다 현금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금고에 있었던 거고, 얘 금고에 있는 따라서 회계상의 현금 150을 당좌금 통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당좌금 통장엔 돈이 증가됐겠죠? 자산의 증가 차변. 당좌금은 차변에서 써야 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둘다 자산이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차변의 당좌금, 대변의 현금 각각 15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 상사에서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즉시 보통예금 통장에 예입하다. 외상 매출금을 일단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 받은 것을 통장으로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외상 매출금과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증가됐으므로 보통예금이 자산이므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써야 되고 외상 매출금 대금을 회수했으므로 장부에서 없애야 되니까 이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의 단위는 하루이므로요. 이 문제처럼 예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그날 중으로 보통 예금 통장에 넣었다라고 그런다면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 3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만 원이 됩니다. 자, 열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전기 요금 3만 원과 수도 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거 비용 처리돼야 되는 거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그 비용의 이름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이제 비용이고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므로 차변에 수도광열비를 써야 됩니다. 5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됐죠?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현금 5만원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의 수도광열비 5만원, 대변의 현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비용이 혼자 온걸알 수가 있죠? 차변과 대변의 비용하고 수익 계정이 혼자서 오면, 이렇게 단독으로 나타나면, 이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무서운 공장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만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 하면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원금 50만 원과 이자 5만 원 받게 됐는데요. 세금 5천 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받을 때 떼인 세금은요, 그 소득에 대해서 미리 냈다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당해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소득을 받으면서 세금이 떼이고 받게 되면, 세금 떼고 받게 되면 그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미리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을 할 경우 소득이 생겼을 때 원천징수돼서 원천징수되고 받게 되는 그런 소득하고요. 중간에 납부하는 그런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사업을 하다 보면 이자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자 소득은 받게 될 때 세금 제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세금을 내라고 세법에 대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될 기간보다 먼저 냈을 때 그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 생기면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정답을 써보게 되면요, 돈은 다 받았으니까 차변에 세금 제하고 받은 거죠. 선납세금, 자산의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고요. 대변에 단기대여금, 자산의 감소. 대여금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써보면, 그래서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수익이 혼자 오지 않고 자산과 같이 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수익이나 비용이, 지금은 수익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이 섞어서 나타나면 이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자, 혼합거래 학습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납세금은 이제 처음 배운 이제 개정 과목인데요. 소득을 받게 될 때 원천 징수된 세금이나 그다음에 중간에 예납한 세금의 이름이 선납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진짜 신문의 구독료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구독료는 도서인쇄비입니다. 비용의 발생이죠. 자,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별했어야 되고요. 도서인쇄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정답이 도서인쇄비 현금이 되는 것이고요. 도서인쇄비 비용, 이 비용이 혼자서 차별에 나타났으므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좋은 문구점에서 문구용품 3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구용품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이 문구용품은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미지급금은 이제 부채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차변의 소모품비 또는 차변의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 둘 다 되겠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됩니다. 지문에 외상이라고 나온 거는 외상 매입금을 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온 물건을 잘 보시고 사온 물건이 상품이면 외상 매입금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금 써야 됩니다. 부채 계정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도 손익거래가 되겠죠? 나나가구에서 영업용 책상
책과 의자 1조, 네, 조는 세트를 말합니다. 한 세트를 8만 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영업용에 쓸 거라고 그랬으니까 책상과 의자는 비품이 됩니다. 대금은 국민카드, 가로이고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대금에 대한 지급은 카드 결제일 날 이루어지므로 그날 결제한 날 돈이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 겁니다. 사온 물건이 그런데 상품이 아닌 비품이므로 대변에 미지급금이 돼야 돼요. 따라서 비품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요.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만 있으므로 교환 거래가 되겠죠.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차변의 비품 8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8만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배달용 화물트럭의 유류대금 5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여기다 밑줄 긋습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시험 보실 때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결국에는 그 돈이 당좌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통장이 당좌예금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당좌수표를 받아서 은행에다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즉시 우리 회사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장부에서 즉시 해당되는 금액을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도록 돼 있어요. 화물트럭의 유류대금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이므로 이 거래는 손익 거래가 됩니다. 비용이 혼자 나왔습니다. 정답은 차변의 차량 유지비 5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50만원 되겠고요. 여기 당좌예금을 회계 처리된다는 거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계영에서 상품 500개, 개당, 한 개당 6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반은 외상으로, 여기서 상품을 사왔으니까 외상은 외상 매입금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계정 과목이 상품, 외상 매입금, 현금이 되겠죠? 세개 계정 나왔고, 첫 번째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두 번째 외상 매입금은 부채고,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현금 지급한 거는 자산이 감소됐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정답으로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500개 곱하기 60, 600원 하면 30만 원이 나오거든요. 차변에 상품 3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5만 원,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산하고 부채만 있는 거래이므로 이 거래는 이제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김혜수를 월급 10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습니다. 네, 채용만 한 거고요. 아직 급여가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만 쓴 거는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요, 이걸 거래라고 하지만 계약서를 썼으니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회계 처리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실 때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 자료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아님 이렇게 갖다 써놓으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표 및 엽서 구입 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우표하고 엽서 구입 대금은 통신과 관계되는 그러한 대금이죠. 통신비입니다. 자, 비용의 발생,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요. 비용이 혼자 나오고 있으니까 손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손익 거래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태풍 재비로 인한 수재민 돕기 성금.
수재민 돕기 성금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이제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에서 보셨을 거예요. 영업의 비용. 이제 비용의 발생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기부금 90만원, 대변의 현금 90만원 쓰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비용이고 혼자 나오므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집에서, 음식점 이름이죠. 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 때 55만원을 BC카드, 가로 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시험 보실 때,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참고로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체크카드라고 분명히 시험 문제 출제자가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는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회식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비용이니까 차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식은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쓰시면 되겠고요.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금나라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 40만원과 차입금에 따른 그 이자, 이거 이자 비용이라고 그랬죠?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부채를 갚았다는 말이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말이므로 부채를 갚으면 부채의 감소가 돼야 되죠. 단기 차입금은 부채인데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 이자는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이므로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이 문제의 정답은 차변의 단기 차입금,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되겠고요. 부채하고 비용이 같이 오고 있어요. 비용이 혼자 오지 않고 부채하고 같이 오고 있으므로 혼합됐죠.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당사 불붙는 건물에 이달분 사무실 집세. 건물이 불을 끊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 회사가 일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집세 사용료죠. 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빌려 쓴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면 임차료고, 이거 판관비에서 배웠을 거예요. 영업비용의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의 발생 차변. 당좌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다 그랬으니까 자산의 감소. 당좌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당좌금이 되겠고, 손익거래가 됩니다. 23번. 사용 중이던 영업용 승용차 24만원짜리를 20만원에 중고조화에 매각 처분하고 그랬어요. 4만원 싸게 팔았어요. 대금은 얼마를 받기로 하다? 대금은 못 받았죠? 상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매출금이고,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판 거는 상품이 아니고 승용차를 팔았죠. 승용차의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자산의 감소, 대변. 그 다음에 못 받은 돈은 미수금, 자산의 증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4만원 싸게 팔았으므로 이 승용차가 차량 운반구고요. 차량 운반구가 유형 자산이거든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돼요. 따라서 그 결과 정답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쓰게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24만원을 대변에 기입하시고 자산의 감소이므로, 그 다음에 월말에 받기로 한 돈은 미수금 20만원, 그 다음에 그 차액 4만원 비용 처리가 돼야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의 발생, 영업의 비용입니다. 거래는 비용하고 자산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24번. 판매원 거치료의 이달분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자, 급여, 판매 관리에 속하는 급여의 이름은 급여입니다. 판관비에서 봤을 거예요.
만약에 일용직이라면 잡급수라고 그랬어요. 자,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손익거래가 되죠. 정답 급여, 현금으로 쓰시면 돼요. 다음과 같이 급여 100만원, 현금 100만원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인천에 전달할 선물용 홍삼 세트를 정관장에서 구입하고 거래처에 전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홍삼 세트 이름은 접대비가 됩니다. 대금 50만원 외상으로 하다. 홍삼 세트는 상품이 아니죠. 따라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의 발생 차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이므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쓰고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아부 주식회사의 줄 개임기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접대비죠? 접대비. 그 다음에 H백화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카드 결제했어요. 미지급금이 됩니다. 개임기는 상품이 아니니까. 26번의 정답도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격리사원 우울에는 현금상,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현금 시재액이 50만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남으면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이 부족할 때는 현금 과부족 차변에다 써야 되고 현금이 남을 때는 현금 과부족 대변에 기입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므로 차변에 기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장부에서 현금 50만원 빼야지 CG하고 똑같게 되겠죠? 예. 자, 이 부분에다 밑줄 긋고 중요 표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주식회사 더좋은의 주식 10주 매입 시에 한 주당 3만 1천원에 매입했는데 4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9천원씩 더 받았죠. 대금은 전액 동사의 당좌 수표로 받았다. 여기다 밑줄 긋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같을 동자고요. 한국증권 말하죠. 한국증권의 당좌 수표로 받았다. 다른 회사의 당좌 수표를 받으면 이거 현금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이 돼야 됩니다. 그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의 이름 단기 매매 증권. 이거 처분했으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대변. 근데 이제 비싸게 팔았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수라고 그랬고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대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입하시면 되는데 차변의 현금 40만원 이거 현금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동사의 당좌 수표로 받은 거 잘 나와요. 시험에 단기 매매 증권 31만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이제 9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 수익이 자산하고 같이 나왔으므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주식회사 토이에게 상품 2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0% 계약금을 당좌금 계좌로 이체받다 그랬죠? 계약만 이 부분 한 거니까 아직 상품은 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상품을 계약한 거는 아직 상품을 주지 않았으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금 받은 건 회계처리 하셔야 되겠죠? 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의 이름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거는 물건을 줄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부채가 돼요. 따라서 부채 증가 대변에다 써야 됩니다. 유동부채에 해당돼요. 유동부채. 차변의 당좌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이 되겠고 자산하고 부채만 있으므로 이 거래,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30번 기동찬 기통차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했어요. 세무사 사무소는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거고요.
기장을 의뢰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거는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주는 것이므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현금 지급. 대변의 현금이죠? 자산의 감소. 따라서 수수료 비용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각각 15만원씩. 31번 보겠습니다. 본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의 이름, 광고 선전비입니다. 판관비에 있죠? 두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고 선전비 미지급금, 손익거래가 됩니다. 미지급금 부채 증가입니다. 32번. 당사 대주주 돈 만화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100만원의 건물을 증여받다. 원가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자산을 지금 무상으로 받은 거거든요.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그 자산의 금액은 취득 원가는 시가로 쓰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할때다 시가로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원가 50은 뭐냐? 그러면 돈 만화 씨가 건물 샀을 때50 주고 샀다 이런 말이고, 이 부분은 돈 만화 씨가 회계 처리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 50, 건물 100만원, 자산의 증가임으로 차변했어야 돼요. 시가로. 일단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거 수익인데, 영업의 수익에 자산 수증이익이 있어요. 암기하기 어렵거든요. 외워두시면 돼요. 자산 수증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건물 100만원, 시가로 써야 된다는 거, 자산 수증이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시에 자산의 취득 원가는 시가로 쓴다라는 거. 33번. 회사 운영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IBK에서 2018년 9월 10일 상환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그랬어요. 자,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은 거죠. 근데 상환일이 1년 이후이잖아요. 그러면 저거 대출 받은 거는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자, 장기 차입금은 부채고, 부채 증가는 대변이므로 대변에 써야 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5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대주주 이태백에 대한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이름 단기 차입금 써주고 있어요. 5,000만 원 있는데 면제받았어요. 면제받았다는 말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장부에서 이 부채를 없애야 돼요. 부채 감소 차변이므로 단기 차입금은 차변에 써야 되고요. 면제받으면 수익이 생긴 거죠. 채무 면제익입니다. 채무 면제익, 수익의 발생, 대변, 손익거래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차변에 부채 감소 단기 차입금, 대변에 수익의 발생, 채무 면제익이 되겠습니다. 예,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혼자 나고 있으므로. 35번. 종업원 2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무직 돼 있죠? 예, 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부터 고용보험료까지 이거 뗐다는 말이거든요. 이 내용이 떼고 지급했다는 말이네요. 예. 그뗀 돈은 소득을 지급할 때뗀 거. 즉, 급여. 강사료, 이자 비용 이런 거 지급할 때뗀 거의 이름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예수금은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돈이므로 회사 돈이 아니거든요. 부채가 돼요. 부채 증가 대변이죠. 따라서 정답을 써보면은요, 차변에 급여 150, 대변에 예수금 37,000원 더해서 대변에 현금 146만 3천원 되겠습니다. 비용이 혼자 나오고 있으므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회사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3천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내지 않으면 해당되는 자산이 등기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건물 취득세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므로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비용 처리해요. 아주 쉽죠?
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하고, 거기까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까지 줘야지 취득이 되니까, 단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으로. 자, 그래서 건물 합쳐서 써요. 3090.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건물, 현금 다 자산이므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예,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방법대로 계속 분개 연습을 하시면 분개가 잘 될 겁니다. 분개가 잘 되면 회계 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편력도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계속 꾸준히 분개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습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